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직장 나가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드시죠? 자, 그런 분들 계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요, 직장인의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직장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인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죠. 예를 들면 머리가 띵해지고 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뭐 직장 다니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의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대단한 거는 회사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자그마치 70%가 넘었습니다. 거의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스스로가 회사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놀랐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회사 우울증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그냥 우울증이랑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그냥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하지만 회사 우울증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회사 우울증은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냥 우울증은 계속 우울합니다. 계속 아시죠? 근데 회사 우울증은 어때요? 네, 평소에는 안 우울하다가 회사만 가려고 그러면 우울해지는 게 바로 회사 우울증이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우울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우울증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회사 우울증의 차이점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많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 가장 회사 우울증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좋아져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굉장히 회사 우울증이 좋아집니다. 증상이 많이 완화돼요. 그러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 거의 완치가 되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일요일 오전까지는 잘 지내다가 일요일 오후가 되면 다시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 우리는 왜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 걸리는 게더 어려울 정도로 회사를 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가면 뭘 줍니까?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요. 또는 그 안에 경쟁도 있고요. 또 목표 달성도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시면 치수를 보면 4명 중에 3명이 회사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은 뭔가요? 예, 나머지 한 명은 회사 우울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가도 뭐 괜찮다, 우울하지 않다 이 얘기죠. 저는 여기에 깜짝 놀란 게 바로 뭐냐면요. 회사에 가면 다 우울할 것 같은데, 자그마치 25% 정도 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기의 그 회사 내에서의 자기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자기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고 자기 어떤 몸과 마음의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그 경영 잡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너지를 관리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의 주인공은 토니 슈왈츠라고 하는 예, 그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이분이 쓴 아티클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자기 관리를 통해서 뭘할때 항상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시간 관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뭐냐? 에너지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너지 관리는 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토니 슈왈츠 같은 경영 컨설턴트들은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실험했습니다. 뭘 했냐면, 그 직장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실시한 결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 그런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한 그룹 간에 엄청난 그 성과의 차이, 그다음에 자기 발전의 차이, 자기 만족도,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 고객 만족도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에너지가 좋아야만 직장에서도 우울하지 않고 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직장 갈 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럴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찾아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에너지를 찾아갈까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뭐 우리 세포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뭐 영양소들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제가 올려드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좀 가지려면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요. 본인의 감정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는 걸 한번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많이 검증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하루 종일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 나가면서 감정 상태에다 이름을 붙여보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감정적인 에너지가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 사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집에 오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지든가 아니면 뭐 TV 보시다가 게임 하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시간을 조금만 쪼개서요. 한 단 10분이라도 노트를 하나 딱 펴놓고요. 볼펜 하나 잡고 한번 천천히 오늘 하루 종일 나의 감정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이름을 붙이고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꼭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마음 에너지를 올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